우리 마을은 내가 지킨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 소방대원이라면 누구나 다짐하는 건데요. 하지만 마음만으로 지킬 순 없겠죠. 의용 소방대원들이 실제 쓰이는 소방 기술을 겨루는 현장을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용 소방대원들이 소방 호스를 끌고 전력 질주를 합니다. 방화복에 소방 장비까지 적지 않은 무게라서 체력은 필수입니다. 틈틈이 익혀둔 심폐소생술은 언제 어디서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 살리기 기술입니다. 대원들 간의 단합은 재난 현장에서 큰 힘이 됩니다. 저희도 긴급한 상황에 투입돼야 되니까 젖먹던 힘까지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용 소방대원들은 소방대원들의 보조 역할을 주로 맡지만 경우에 따라선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하거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체력과 기술을 닦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의용 소방 대원들이 초기 진압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술 경인 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내 의용 소방 대원은 남녀를 포함해 약 12,000명이고 재난과 화재 현장에서 구조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